안녕하세요. 코지 캠핑카 마켓이고요. 오늘은 코지 캠핑카 마켓에 신차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델명은 코지밴이고요.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의 이제 코지와 그리고 뭐 캠핑카를 의미하는 밴. 그래서 코지밴 650R 모델이에요. 차량은 기아 봉고3, 기아 봉고3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고요. 축간거리의 연장을 통해서 실내 공간을 더 넓혔습니다. 축간거리는 550mm 연장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어닝 기본적으로 달려있고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었던 이 모델과는 다르게 위브TV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24인치 일반 LED TV를 외부 TV를 사용했다면은 코지밴 6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27인치 스마트 TV를 외부 TV로 사용했고요. 스마트 TV다 보니까 스마트폰과 편하게 미러링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 서비스도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는 요 서비스도 같은 경우에도 더 커져서 테이블로서의 활용성을 더 많이 늘어났어요. 외부 전기를 한전은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그리고 외부에서 간편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냉수와 온수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샤워기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큰 사이즈의 짐을 수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도어도 1800 사이즈 대형 서비스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보다는 훨씬 더 밝게끔 LED 등을 장착을 했고요. 예전에는 이쪽이 그 가구로 마감되어 있지 않고 노출이 되어 있어서 뭐 전선이라든가 인버터들이 보였다라면은 이번 코지밴 6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가구 안쪽으로 이제 수납을 했고요. 저 안쪽에는 1440암페어의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는 뭐 인버터라든가 전기장치 그리고 듀얼 핀코일 중에 하나인 핀코일이 들어가 있어서 외부에서 볼 때도 이제 미러하게 쓸 수 있고 이쪽 히팅 덕트를 통해서 수납 공간에 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기를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12V 시거잭과 220V 콘센트를 수납 공간에 바로 보이는 곳에다가 비치를 했어요. 관통형 서비스 도어이기 때문에 조수석 쪽에서든 운전석 쪽에서든 편안하게 짐을 넣고 뺄 수가 있고요. 차량 후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지밴 650R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대형 사이즈, 1800 사이즈 서비스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운전석 쪽에서도 편안하게 짐들을 넣고 뺄 수가 있어요. 고정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요. 고정식 변기 카트리지를 꺼낼 수 있는 서비스 도어, 그리고 SOG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지밴 650 모델의 외관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으로 가시죠. 코지밴 650 실내로 들어왔고요. 가장 먼저 메인 침대. 메인 뒤쪽에 메인 침대가 있어서 성인 기준 두 명이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대략 2000에 1300 사이즈의 메인 침대 사이즈고요. 침대 위쪽으로도 상부장들이 달려 있어서 여행하시면서 짐들도 편안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침대 쪽에도 TV를 장착하시게 되면은 거실과는 거실도 TV 그리고 메인 침대 쪽에서도 TV 그래서 양쪽에서 따로따로 TV를 보시는 게 가능하세요. 운전석 조수석 방향 뒤쪽까지 세 군데의 창이 있어서 메인 침대에서 주무실 때 정말 개방감 있고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고요. 창마다 기본적으로 방충망과 그리고 블라인드가 달려 있어서 벌레가 침입하지 못하고 블라인드를 올려주시게 되면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프라이버시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코지밴 650 같은 경우에는 39mm 단열 패널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친환경 EVA 전체 단열을 했습니다. 이쪽도 단열이 들어갔고요. 천장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져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말랑말랑한 약간 쿠션감이 있는 이런 단열재가 사용한 게 느껴지고요.
벽면 그리고 그 천장 거실뿐 아니라 메인 침대 쪽 전부 전체 단열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차량보다 단열 측면에서 훨씬 더 좋아졌고요. 운전석 위쪽으로는 벙커베드도 마찬가지로 창이 두 개 있어서 주무실 때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개방감이 정말 좋고 그리고 온수매트를 이용해서 메인 침대뿐 아니라 벙커베드 쪽 같은 경우에도 주무실 때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고요. 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거실로 사용하시다가 밤에 주무실 때는 마찬가지로 침대로 변환시켜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내려주고 등받이가 이제 분리가 되니까요. 등받이를 떼서 요 비어있는 공간을 메꿔주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가 잘 수 있는 훌륭한 침대 공간입니다. 코지벤 650R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인승이고요. 운전석에 3명, 앞보기 시트로 해서 거실 쪽에 2명, 주행 중에 5명 탈 수가 있고 잠자는 공간도 메인 침대, 벙커 침대, 변환 침대 요 세 군데에서 한 5명에서 6명 정도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컨트롤 패널들이고요. 전기장치, 오디오 시스템, 뭐 인버터, 그리고 난방장치 이런 것, 전기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27인치 스마트 TV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스카이라이프 안테나를 장착하시게 되면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다채널로 TV 방송을 채널을 볼 수가 있고요. 요즘 뭐 다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데 본인의 스마트폰 화면을 미러링해서 요 TV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천장을 보시게 되면은 맥스팬이 있고요. 베리어 2400 AC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베리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캠핑카라든가 카라반에 많이 쓰였던 그런 AC 에어컨이고요. 오랫동안 사용됐고 많이 썼기 때문에 뭐 성능도 충분히 이제 검증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지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가 150m, 정확하게 거의 150m 사이즈의 냉장고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냉장실과 맥주가 있네요. 냉장실과 냉동실이 서로 분리가 되는 투도 형태의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옆으로는 싱크대가 있고요. 확장 테이블을 통해서 싱크대를 넓게 쓸 수가 있고 기존에 좀 그 불만족스러워 하셨던 부분인 대형 싱크볼을 코지벤 650 모델에다가는 저희가 탑재를 했어요. 깊이도 거의 뭐 20cm 이상 되는 그리고 사이즈도 큰 사이즈의 대형 싱크볼을 저희가 탑재를 했고요. 그래서 싱크대를 사용할 때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싱크대 쪽으로는 전자레인지 싱크대 쪽에 수납 공간들 이쪽에도 수납 공간 그리고 아래쪽에도 서랍 타입의 수납 공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에어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반대로 추운 겨울에는 어떻게 하느냐 무시동 히터를 통해서 바닥에 따뜻하게 온돌 난방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히팅 덕트가 있습니다. 히터를 통해서 캠핑카 실내를 빠르게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코지벤 650 모델은 듀얼 핀코일 이런 히팅 덕트를 통해서 바람을 내보내주는 핀코일이 두 개가 있어서 안에뿐만 아니라 수납 공간 그리고 싱크대 앞쪽 그리고 신발장 공간 여기까지 구석구석 빠르게 열을 전달해서 난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캠핑하시다가 혹시라도 생길지도 모르는 수도 라인 동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요. 큰 사이즈의 목걸이를 통해서 코트라든가 길이가 긴 옷들도 수납할 수 있도록 옷장을 저희가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번에는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은 샤워실 겸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대포드 사이에 고정식 변기 그리고 코너 세면대가 달려있고요. 기존의 캠핑카 사용하시면서 경사가 잘 맞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샤워를 한 후에 물이 바닥에 고여있는 그것 때문에 샤워를 끝내고도 물을
밀어서 빼줘야 되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물 빠지는 구멍도 두 개를 했습니다.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창에 달려 있고, 그리고 위쪽에도 이제 펜인 조명과 같이 되어 있는 펜이 달려 있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열. 화장실 천장에도 단열재 사용했고, 벽체도 마찬가지로 단열재를 사용했습니다. 욕실용품이라던가 화장지 같은 것들을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 지금까지 코즈벤 690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새롭게 바뀐 점 혹은 좀 더 좋아진 점을 설명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인버터가 3kW로 더 용량이 커졌고요. 그리고 청수통 같은 경우에도 200리터 청수통을 사용했습니다. 물 쑤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듀얼 핀코일을 사용해서 히팅 너트를 기존의 4개에서 7개까지 늘렸고, 수납 공간 쪽에 난방이 들어가고, 요 싱크대 아래쪽으로도 난방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요 전시처와는 다르게 향후 나올 699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을 더 확장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수납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요 안쪽으로도 히팅 덕트가 들어가서 좀 더 따뜻하게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가구 색상 같은 경우에도 그레이 톤 말고 화이트 톤으로도 이제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코즈벤 690R 모델이었지만요, 코즈벤 690U 모델도 조만간 여러분 앞에 이제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R처럼 11차 테이블이 아니라 U자형 테이블로 만들어진 690U 모델도 런칭 계획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게 되면은 코즈벤 690 모델의 멋진 또 다른 모습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지 캠핑카 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